이번 수능을 잘 봤건 못 봤건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그걸로 다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수고했고 너무 잘했고 너무 그냥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뻐해주고 싶어요.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어, 진짜. 오케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알람 설정까지. 할로, 헌혜비상의 신현입니다. 다들 수능 많이 보셨죠? 다들 잘 보셨어요? 아마 수능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고3 수험생도 있었을 거고, 제 수능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잘 봤으면 좋은 거고 못 봤어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를 했어요. 네, 재수를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고3 제가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어땠는지 알아요? 제가 평균 5등급? 6등급?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거의 많이 끌어올렸죠. 영어 포기했으니까 영어 빼고는 거의 1, 2등급까지 끌어올렸어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눈이 높아진 거지. 그래서 아 진짜 더 좋은 데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독학 재수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도 항상 말하는데 이 독학 재수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유익했어요. 독학 재수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성숙해졌고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독학재수 한 번씩 해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저한테는 유익했고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독학재수를 정말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 7시까지, 6, 7시까지 독서실 가서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고 다시 집에 오고 이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독학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9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다 성적이 정말 너무 잘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충분히 갈수 있을 만큼. 근데 수능 전날부터 몸을 낌새가 안 좋은 거야. 수능 전날부터 잠이 들어야 되는데 진짜 그랬어요. 잠이 이렇게 잠 들었다가 자꾸 깨는 거야, 무의식 중에. 그래서 밤새 한 7번인가 한 7번인가 깼어요. 7번, 7, 8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신은 상쾌했어. 상쾌했는데 이게 너무 상쾌해. 하얀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너무 정신이 깨끗한 거야. 그런 상태로 이제 뭔가 수능장에 들어갔는데 뭔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 시험 보러 가는 느낌보다는 약간 소풍 간 느낌? 도시락도 챙겨가지고 가니까 되게 소풍 간 느낌이었어요. 자리가 약간 뒷자리 쪽에 있었는데 저 왼쪽에 창가를 봤는데 햇빛이 너무 따사롭게 내리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거 진짜 따뜻한 느낌, 뭔가 소풍 온 느낌,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어떻게 뭔가 이상했어. 집중이 안 됐어, 뭔가 수능이. 그 상태로 이제 수능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원래 제일 자신 있던 과목이 국어였거든요. 국어 과목을 제일 자신 있었는데 봤어요. 근데 원래는 그 문학 지문 나오기 전까지 한 10분이면 다 풀어냈거든요, 저는 항상. 근데 10분이 지났는데도 맨첫 번째 문제를 답을 못하는 거야, 내가. 그 글이 안 읽혀가지고 읽고 뚫고 뚫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망한 거지. 그래서 그때 딱 직감했어요. 아, 1년 더 가겠구나. 그때 진짜 바로 진짜 1년 더 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진짜 그냥 최대한 열심히 풀어내고 2교시 3교시 다 풀고 나왔는데 딱 그냥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망했구나.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아직도 기억나요. 길거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진짜 펑펑. 너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진짜 1년 동안, 나 2년 동안 나뭐 했지? 나 진짜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지? 나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해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했지? 정말 놀고 싶을 때못 놀고, 쉬고 싶을 때못 쉬고, 그러면서까지 공부를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속상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펑펑 울면서 진짜 수능 완전 망했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1년 더 준비해야겠다. 3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3수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삼수하지 마라. 너가 어차피 뭐 계속 성적이 안 나오고 공부를 못 하다가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성적 다 잘 나오다가 갑자기 수능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망한 건데 내년에 또 그러면 어떡하나, 그럼 또 1년 더 버리는 건데 너무 아깝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도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고 해서 고민하다가 지금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수능을 잘 못 봐서 지금 이곳에 오게 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원래는 총신대학교가 아닌 총신대학원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일반대학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 일반대학교에 가지 않고 오히려 수능을 못 봐서 지금 다니는 대학교 오게 된 것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너무 감사해요. 원래는 선이 좋은 대학교, 저는 좀 그런 과를 가고 싶었어요. 철학과도 가고 싶었고 사회학과, 심리학과 이런 데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오게 됐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꿈은 목사님이었지만 내가 만약에 그 총신대학교로 오지 않고 다른 학교를 갔었다면 내 신앙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총신에서 만나게 된 많은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과 교제를 가지고 또 이곳에서 배우게 된 그런 학문들을 접하게 되고 이런 관계들 맺어 나가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그 어느 것 하나 아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느낀 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능을 잘 봤건 못 봤건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그걸로 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수고했고 너무 잘했고 너무 그냥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뻐해주고 싶어요.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어 진짜. 그 1년을 넘어서 재수하시는 분들 그 N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놀고 싶을 때 못 놀고 쉬고 싶을 때 못 쉬고 다른 친구들 막 미팅 가고 놀 때 아무것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그 시간들을 견뎌오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고 시험 보고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걸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은 수능 그거 하나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슬퍼할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나도 가치있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 선한 뜻으로 이끌어 가실지 함께 하시면서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조금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기회가 있을 거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훌륭한 예비하심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면 저한테 다이렉트 하나 보세요. 보내세요. 진짜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그럼 내가 뭐 하나 보내줄게. 진짜 힘들 때 대신에 대충 막 지금 갑자기 막 다이렉트 막 보내면 안 돼요. 진짜 힘든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진짜 힘든 사람만. 그럼 내가 보내줄게.